10년 후, 이 질문은 최근에 제가 처음 받아봐서 이게 10년 뒤에 진짜 어디선가 이거를 틀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겠는데. 그 누구도, 저 자신도, 제가 해외에서 유명해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안 했던 일이었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것 같고, MTV, EMA 같은 데서 수상을 했을 때는 이게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었고, 마마는 동료들이 앞에 계신 와중에 대상을 받으면서 그날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. 아, 뜨긴 떴구나. 음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뭐 하나를 집중을 잘 못하는 그런 유년기, 청소년기를 보냈었던 거에 반해서 음악이 딱 어느 날 들어온 후로부터 막 맨날 며칠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하고,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순수하게 그냥 음악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앵콜이죠. 저의 열정도 그렇고 관객의 열정도 그렇고, 제가 뭐 발라드도 아니고 제 노래 중에 제일 느린 노래가 낙원인데 그런 노래들로 5시간을 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, 체력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. 관객들이 주시는 만큼을 하는 거니까 첫 등장할 때 와악 하면은 그 에너지 발을 다 쓰고 공연을 끝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받았다가 돌려드리는 과정인 것 같아요. 끊임없이 외쳐주시는 앵콜 소리를 듣고 정말 대단한 열정이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. 잘 그만두는 게 꿈이거든요.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마이크를 딱 놓는 장면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 건 거죠. 등장이 유쾌했듯이 퇴장도 좀 유쾌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, 적절한 때에 내 발로 관두면 덜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. 비주얼 데뷔전 이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, 10년 뒤에 한번 틀어봐주세요. 그때 뭐하고 있나.